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인사 멘트 하면서 갑자기 웃겼는데요. 갑자기 박수가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매특허가 된 것 같아요. 박수가. 그래서 저 이제 길거리에서 가끔씩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 보험왕이야 이러면은 예, 박수 먼저 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해드리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9월 영업반야, 이게 메리츠화재 클럽, 이제 메리츠화재 상품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메리츠화재는 유병자 보험, 특히 325에서 3이죠. 최근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시면 안 되는데요. 메리츠화재는 3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병원에 갔어도 예외질환, 128종에 대해서 예외질환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병원에 다녀오셔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험왕이고요. 예,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험 상담, 진행, 그리고 가입 진행, 보상까지 다 전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9월 상품 이슈 요약인데요. 계속받는 표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9월 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보험사는 5천만 원까지 되는데 메리츠화재는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 무해지 보험이 325, 무해지 보험이 아쉽지만 10월 달부터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짬나는 시간에 여기 메리츠화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 무해지, 알뜰한 건강 정기나 40년나 50년 탑재가 됐다는 거죠. 자, 9월 이슈는 메리츠도 나왔구나. 뭐가 나왔다고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온 보험사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라이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 DB, 뭐 한화, 지금은 오히려 나온 상품들이 안 나온 회사보다 더 많은데요. 메리츠화재가 좀 막바지 9월 초에 나오면서 제일 늦게 나왔는데 일단은 맨 마지막에 나온 만큼 상품 내용이나 좀 보장 내용들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 항암 치료제는 제가 이거는 뭐 매번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화학항암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정항암제, 세 번째가 면역항암제인데요. 화학항암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세포들을 이제 정상의 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솔직히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리가 빠지던가 아니면 치아가 다 빠지던가 구토하던가 여러 가지 이런 뭐 합병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힘들게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2세대 표정 항암제가 나와서 일단은 정상 세포만 안 건드리고 이제 암 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표정 항암제 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세대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일단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억제시키면서 면역력 기능에 개선이 된다는 거죠. 암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와 3세대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담보가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요. 자, 엔드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1회 약값이 600만원. 네, 실비에서도 거의 보장이 안 되고요. 비급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사람 외에는 면역항암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약값만 600만원인데 10번 받으면 얼마예요? 6천만원이에요. 20번 받으면 1억 2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싼 비용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말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도 늘어난다고. 왜냐하면 좋은 고가의 이렇게 의료 제품을 쓰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건강보험 안 돼서 고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암, 화항암 치료는 거의 요즘에 안 쓰고요. 표정항암제나 면역항암제를 쓰는데 이럴 때 2세대, 3세대에서 일단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계속받는 항암제, 그리고 표정, 그리고 계속받는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표정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면역항암 치료비가 여보이, 티센트리, 그다음에 키트 루다, 임핀지, 옵티보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의료 제품은 처음이라 제가 혀가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요, 면역항암 치료비로서 오른쪽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의료 제품이 다 이제 보장이 되시고요. 면역항암제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표정항암제로 분류되어 면역항암제도 하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메리츠에서만 업계 최다 얼마요? 5천이 아닌 7천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S사는 5천만원, K사가 제일 많이 먼저 나왔는데 K사도 5천만원, H사도 5천만원, 감액기간은 다 2년인데 M사만 1년이에요.
저걸 타고 메리츠화재 서기사 아니에요. 근데 메리츠화재가 표정함제는 장점이 있으니까 메리츠로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지급 방식은 연간 1회. 근데 다른 보험사는 최초 1회예요. 딱 한 번만 지급이 되고요. 특약 자체가 삭제가 돼요. 근데 메리츠는 연간 1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 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2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1년 이후에 100%가 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늦게 나온 만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표정항암 치료비는 5천만까지 연기 조건은요. 일단 메리츠화재는 계속받는 항암 100만원, 5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넣으면 되고요. 연기담보가 보험료가 11,887원입니다. 근데 K사는 15,000원대, H사는 25,000원대, S사는 11만원대예요. 그래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메리츠가 알파 플러스 더 좋은 내만 같은 어린이, 연기조건 감액기한 서로 다르지만 보장 내용은 연기담보나 감액기한이 더욱더 좋아졌다는 거죠. 9월부터는 타사 수준의 연기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암진단비 충분히 가입하셨나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누적해서 2억 5천까지 가입이 되시거든요. 일단은 고액만 걸리면 안 걸리면 된다? 고액암만 안 걸리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간암이 6천만원 정도 들고요. 평균 암보험금은 2,700만원. 췌장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갑상선 암으로 일단은 뭐 진단금이 솔직히 지급이 되는데 일단 암진단금은 7천만원, 월보험료가 18,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세 기준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암만 세팅하고 고액암은 거의 다 가입을 안 하거든요. 보험료는 저렴하다 할지라도 고액암이니까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암보험이나 고액암 좀 저렴하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번 달 나온 계속받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도 7천만원까지 5년 갱신으로 월 보험료 5,100원. 여자분들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남성분은 담배 한 갑만 안 피시면 월 보험료 5,000원 내시고 7,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받는 표정항암 약물 허가치료비는요. 전이암, 재발암, 2차 원발암도 보장이 되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제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 8월 3기와 4기 중간쯤에 진단을 받은 50대 중반 여성이 환자 A씨는 수술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8개월간 아주 힘들게 항암치료와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후 1년간 추적관찰을 하다가 올해 2월에 폐전이가 되었어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이어 흉관경 수술을 받고 6개월간의 항암치료 뒤 일상생활에서 복귀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완치도 될 수 있죠. A씨는 10년에서 15년만 해도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겠지만 3년 반 넘게 생존해 있다. A씨는 평소 하고 싶던 봉사활동도 하고 무엇보다 딸을 결혼시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이암, 재발, 2차암도 원발암도 다 보장이 된다. 어디 회사가요? M사 메리츠화재만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장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7천만원, 이후에는 700만원, 3회는 700만원으로 계속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좋은 알파플러스 보험 예시예요. 계속받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7천만원, 페이백도 가능해요. 페이백은 KB 손보험에서만 나는데 납입 면제 16가지 기능과 그리고 보험료를 다 지급해주는, 돌려주는,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가입담보 없어도 페이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2만밖에 안 되고요. 여성 역시 28,1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납입 면제 16가지는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인데요. 흔히 암, 뇌졸중, 급성, 양성 뇌종양, 말기 간경화, 폐질환, 당뇨합병증, 재생불량성. 힘드네요. 네, 원스톱으로 말하니까. 제 말이 좀 빠르죠? 예, 근데 좀 이게 너무 늦으면 이제 또 돌려감기나 아니면은 바로 이제 안 보실까봐 말을 좀 빨리 해서 팩트만 전해드리려고 좀 속도를 빠르게 한 겁니다. 네, 뭐 두 배속이나 삼 배속에서 빠르게 한 거 아니에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페이백도 되고 납입 면제도 되고 두 마리의 토끼를 메리츠화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작용적인 표정항암 누구에게 제일 필요한가요? 뭐 김한기, 지미 카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외국 사람이니까 패스하고요. 이것도 패스하고요. 표정항암제가 필요한 경우는 뭐 수술 전후 당연하죠. 암이 진행된 경우나 그전, 물론 암이 진행된 경우는 가입이 안 되겠죠. 그 전에 가입을 무조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플랜도 있고요. 서류 없이, 할증 없이 표준 승인은 되고요. 일반암도 오케이. 표준 승인으로 표정항암보험 가입하세요. 매년
표정항암식 계속 받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보장이 됩니다. 할증도 없고요. 납입 면제와 페이백 기능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화 진단도 가능하고 암담보만 남면 없어도 괜찮아요. 자유설계도 가능합니다. 저렴하게요. 40대 암 관련 업셀링 플랜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면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나 암진단비, 유사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그다음에 유사암 수술비, 암 수술비, 암 직접 통화 일당, 암 직접 치료 일당, 암 요압병원, 계속받는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항암 가발 비용, 이런 게 모두 다 특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 나이로 44,000원, 여성 나이로 57,000원 밖에 안 되니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담보 탑재, 325 간편한 건강보험과 알뜰한 건강보험이에요. 9월 1일 날 추가됐고요. 일단은 계속받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는 325, 매치가 5천만 원까지 되고요. K산 3천만 원, D산 3천만 원, H산 3천만 원, S산 3천만 원. 325 계속받는 항암 약물 탑재는요, 매치만 보장이 되고요. K사, D사, H사, S사는 없습니다. 이 담보가요. 예, 보험료 전격 비교해 드릴게요. 계속받는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가입액이 3천만 원, 가입시 가능하고요. K사는 22,000 원, D사는 2만 원, S사는 17,000 원인데요. 매일치는 계속 보장을 해주는 19,000원으로 세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25 간편한 건강보험이에요.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25가 뭐죠?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데, 그래도 3개월 못 기다리는 성질급한 한국인, 저도 3개월 많이 병력 있어요. 한 달 이내 병력 있으면 3개월까지 누가 기다려요? 딴 데 알아보다가 나중에 무심코 또 넘어가져 버려요. 근데 매일치화제는 한 달 이내에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고지만 하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25 플랜이 아니고 125 플랜이랑 똑같다는 거죠. 나와 잘 맞는 타입 찾기, 마트나 현금인출기에서 짧은 줄을 선다, 지하철 환승지 빠른 환승칸을 간다, 컵라면 물을 붓고 익기 전에 면을 젓가락으로 풀어놓는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누른다, 두 개 이상 해당되면 매일치 간편건강 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개월 후면 인도가 되고요. 매일치만 1개월 후고 타산 3개월 후에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 자, 담보 착제는 모두 담보가 인도가 되고요. H단은 71대나 뭐 수수비만 한도가 축소해서 가입이 되시고요. K사는 질병 중수수비, 질병 수수비, 질병 유별일당 담보 삭제되고, 암 진단비도 한도가 축소돼서 가입이 돼요. 근데 매일치화제만 모든 담보를 인수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자, 더 간편한 건강보험요. 간편 유병자 중수수비 역시 매일치고요. 다민도 질환별 보장금액도 1종에 20만원, 2종에 50만원, 3종에 100만원, 4종에 300만원이에요. D사나 K사는 어떻겠죠? 담보 한도가 좀 낮아요. 1, 2종, 3종은 매일치화제가 좀 한도가 높지만, 4종, 5종이나 요 다빈도 질환에 한 8가지, 7가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솔직히 K사가 좀 더 좋습니다. 네. 65세, 66세에서 80세, 81세부터 90세까지 여러가지 담보를 넣을 수가 있다. 유병자 고객들 포기하지 말고요.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잘 골라서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데요. 초간편 3일 보험은요, 3개월 이내 1년 이내만 아니면 가입이 되십니다. 3일 보험은 3일 보험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데요.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간편 3대 질병은요, 최근 5년 이내 암만 아니면은,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만 아니면 가입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료는 살짝 비싸지만요. 자, 간편보험의 매치가 1위일까요? 간편보험은 MS 1위고요. MS는 뭐냐면 신계약 매월 35%가 매치화제로 가입을 되시고요. 완벽한 수술비 보장도, 가입 전 질환 재수술 보장도, 수술비 라인업 최고도,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까지 매치가 1위고요. 암진단비도 감액 없이 90일만 지나면 100%도 1위고요.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간병인 지원 일당도 1위.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있어도 1개월만 지나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월에 2대 질환 진단비 담보가 연장됐는데요. 일단 1000으로 상향이 되고, 325 간편 플랜에서 60세까지 내열간 500, 연대 1000까지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손해율 높은 담보도 500이지만 9월 한 달간 1000으로 늘어났고요. 내열간 진단비는 1000만원, 수술비는 1500,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0, 허혈성 수술비는 1500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치는 간편 건강에서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K사나 H사, D사, S사, B5 중에 4개는 5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됩니다. 500만원 기준일 때 보험료도 매일치화제가 월등히 저렴하다는 게 예시표에 나와 있어요. 자, 간편보험 보험금 지금 1위 순서는요,
2대 질환 플랜은 이제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급성이 5배, 5배, 5배 때 뇌혈관 수두비와 허혈성 수두비가 초5배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신고절 치료비도 치아파절 포함해서 3배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은 45,000원, 남성은 68,000원까지 보장이 돼서 여러 가지 플랜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순위 2위는요, 간병인 지원, 그리고 질병 입원입당이에요. 100만원 했을 때 간병인 지원 상에 간병인 지원 입원입당 만원씩 같이 넣었을 때, 일단은 남성 24,000원, 여성 38,000원 가입이 되시고요. 간병인 지원과 50% 페이백 플랜 같이 하시면은, 일단은 보험료가 남성은 36,000원, 여성은 47,000원, 60세 기준으로는 남성 59,000원, 여성이 66,000원 가입이 되시고요. 간편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 순위, 지급 순위는요, 1위가 허혈성 수두비인데 2위가 간병이고요, 3위가 질병 수두비, 4위가 7대, 뇌혈관 상해 삼아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간편보험 보험금 2위는 간병 지원입당이에요. 간병이 입원입당은 당연히 매출화제가 으뜸이고요. 공동 간병인이 쓰거나 통합 간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은 실제로 실손 보장이 되고요. 단 사용 전 1688-0090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간병인을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병보험 30년 갱신도 매출화제가 젊은 환자 합병증 주의보인데요. 일단 젊은 환자 100세 만기는 좀 비싸고 20년 만기는 좀 짧고 이런 분들 위해서 30년 갱신 나왔습니다. K사, D사 등은 없고요. 일단은 SI 간편 예외질환 수두이나 입원 시에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뭐 입원 15일 이내, 입원 10일 이내 다 고지만으로도 가입되시고요. 뭐 3.25 보험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예외질환은 탑10인데요. 경증 예외질환 129종은 프리패스예요. 특히 용종, 백내장, 치질, 자궁운종은요, 1개월만 지나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 대장용종, 경증, 백내장 모두 다 이 10개 질환 중 5개 정도는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되신다. 고지만으로. 자, 보험 유지가 있대 사고 났대 최고 3개월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성지급한 한국인 1개월만 지나고 고지하시고 바로 가입이 되십니다. 더 좋은 알뜰한 건강보험요. 신남보가 대거 추가가 됐어요. 폐입에 암, 양성, 5대, 5대 골절수두비, 요르겠어, 만성 여러가지 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정기나 40년나 50년나 폐입에 정기나보로 100세까지 언제든지 폐입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뜰 건강보험은 40년, 50년나 정기가 탑재가 됐고요. 기존 무해지 대비 34%가 매우 저렴합니다. 100세까지 언제라도 혹시 아프면 평생 납입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매주화제는 상해나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시에 타산은 80%인데 50%니까 어깨 유일하게 가입이 되시고 보장도 되신다는 점. 알뜰한 건강은 무해지 정기나 100세까지 페이백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는 이제 그만 내지 마시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 돌려받으세요. 3대 진단 시 진단금을 일시금으로 드려요. 자, 페이백 기능 가능하고 암진단금 3,000에 유사암 1,000, 중대한 특정 상해 수두비, 상해 중환자 입원입당 1호종 다 보장 가능하시고요. 30세 고객이 40명에도 암 진단비를 받으면 5,2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가입한 상품은 앞으로 가입할 모든 상품보다 좋습니다. 현재 지금이 미래 상품보다 더 좋다는 거죠. 9월도 서두릅시다. 보호망이었고요. 아차,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고요? 빨리 클릭하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